차량은 올류 카니발 16년식이고요. 이제 주행 거리는 한 12만 킬로 탄 주행한 차량입니다. 차량 탄 흡기에 탄 포인트 3개만, 다른 거 아무것도 설치 안 하고 흡기에 딱 3개만 장착하고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. 아, 날씨가 너무 덥다. 진짜. 여기 가면 신호에 60km 하나 있으니까 지금 엑셀 띄고 가보세요. 속도 떨어지는 거 한번 보시고요. 전에보다 이게 잘 밀고 가는데 천천히 떨어지고 하는 거. 약 3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네, 직진 더 갈게요. 요거 지나면 이제 카메라 없으니까요. 편하게 한번 타보세요. 엑셀레이터 반응도 아마 좋아질 거예요, 많이. 이 즉각 반응이 할 거예요, 아마 전해보자면. 일단 기술 대표가 장착 전에 타봤을 때 다른 차량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했었거든요. 예, 유턴하셔도 되고 다음에 유턴하셔도 되고요. 좀 어떠신 것 같아요? 차는 네. 그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네, 부드러워졌죠. 네. 이제 이게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요. 그거는 사장님이 체크를 해보고 전화 주셔야 돼요. 네. 일단은 진동소음이라든가 이런 거, 저 유튜브에서 제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는 사장님이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요. 연비는 뭐 사장님이 딱 타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. 뭐 타봤을 때 연비가 좋아지는 부분도 전화를 주셔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. 일단은 흡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잔 거하고 안 단 거하고 만약에 사장님이 모르시겠다, 난 이 정도 까보려면 난 안 하는 게 낫다, 50일 이내 전액 환불해 드리니까요. 편하게 타세요. 왜 50일이라는 시간을 줬냐면 50일 동안, 길게는 3개월 동안 차가 계속 좋아지니까 그 좋아지는 걸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50일을 드린 거예요. 근데 50일을 딱 채우고도 난 모르겠다, 그럼 전화 주세요. 50일 전에만 전화 주면 환불을 언제든지 해드려요. 왜냐면 환불함과 동시에 차가 2, 3일 타보면 안 나가는 걸 확 느끼거든요. 그럼 다시 오십니다. 그때는 탈부착 비용 받고 장착해 드립니다. 저희 정책이에요. 환불을 언제든지 해드립니다. 편하게 타보시면 돼요. 설치하고 나면 환불 안 해요? 아니요. 그래도 모르신다는 분이 있으면 저희는 해드려야죠. 소비자 만족이 저희의 저거니까. 어차피 선택은 네. 본인들이 한 거거든요. 본인들이 그렇죠.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지. 그거를.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네. 이거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네. 100% 맹신하지는 않거든요. 아, 그럼요. 다 긴가민가 하고, 긴가민가 하고 오시죠. 긴가민가 하고 네. 이제 어차피 본인 선택이 80%예요. 본인이 그렇죠. 선택한 80%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.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나중에 타다가 사는 본인은 잘 못 느끼겠다. 네. 그래갖고 환불을 해주세요 하는 네. 거는 그건 도둑놈치일 거고요. 아니, 저는 괜찮아요. 저희는 왜냐면 모든 소비자가 사장님처럼 똑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. 그 3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내가 그 정도의 효과를 봤다라고 느끼면은 그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가 잘 썼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어찌됐든 하고 났는데 나는 그렇게 크게 모르겠다고 했을 때는 그 마음까지도 저희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니까 그건 편안하게 사장님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일단은 스타트 굼뜬 것도 좀 없을 거고요. 네. 유턴하시면 돼요. 엑셀레이터를 전에보다 좀 덜 밟아도 차가 그 속도감이 좀 빨라지는 게, 속도, 그러니까 제로백이라고 하죠. 한번 쭉 밟아보면 속도 받는 게 좀 틀려져요. 기아 변속도 확 바뀌는 게 부드럽게 다 바뀌어버리고요. 가속이 좀, 가속발이 좋아진다는 그런 거. 네. 지금 엑셀레이터 띄고 하시는 거죠? 네, 사장님 운전 잘 하시네요. 차라리 요게 연비에 더 좋아요. 그래도 지금 거의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밀어주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좋아져요. 어차피 미는 거는 네네. 대기를 하면 그게 네. 더 좋아지겠죠 아마. 네네. 일단 뭐 뒤쪽에 구멍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나오니까 유속은 빨라질 거고요. 사장님은 다 알고 오신 거네요. 그 부분에 대해서 미는 거야 당연할 건데 네. 이제 연비라든가 그런 결과는 사장님이 타보시고 전화 주셔야 돼요. 저는 옆에서 타봤을 때는 기술 대표가 장착 전에서는 안 타봤잖아요. 그러면 지금 흡기만 했을 때 어느 정도 좋아졌다라는 걸 느낀다면 요
요 퍼센트 값을 빼고 전 상태를 유추할 수 있거든요. 장착 전에를. 차 상태가 좋았던 게 맞아요. 만약에 차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게 하게 되면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런 것도 있으니까 냉정하게 타보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예, 일단 그런 거는 좀 네. 없어진 것 같아요. 어떤 거요? 일단 에어컨은 그러니까 카니발 자체가 차체가 무겁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차체가 무거운데 이제 에어컨을 키면 네네. 조금 출력이 딸리는 딸린 느낌 나죠, 원래. 예, 그런 부분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. 예, 좋아져요. 그게 출력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고 똑같이 타도 어? 전에보다 덜 밟고 차 잘 나가는데? 이런 걸 느껴지는 게 이제 효과가 오고 있는 거니까 보정 네네 조금 부드러워졌다 네 부드러워져요 타다 보면 네. 이제 얼마만큼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.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네. 차가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에요 예 네, 맞습니다 이쪽 업계 제품 많아요 근데 지금 딸란 흡기에 3개에 딱 30만 원 장착했습니다 지금 뭐 그 출시 이벤트 해가지고 선착순 300개만 지금 10만원에 하고 있는 건데 그 가격 대비 효과는 저는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따님이 다른 제품을 얼마나 달아보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타사 업체 제품들도 다 나름 효과가 있게 만든 제품들이잖아요 네. 가격 대비 효과 정말 많이 나오게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니까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아 정말 맞네 라고 느껴지실 거니까 저기 지금 빨간불 있는데 거기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하여튼 뭐 또 날 더운데 또 찾아와 주시고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거 흑기는 처음 네. 달아봤거든요 아 흑기는 처음 달아봤어요? 네 근데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좀 같이 좀 많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? 네 봤죠? 그렇죠 보기는 보는데 네네네 일단 뭐 유턴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맞아요 그래서 네. 일단 뭐 그 사람들은 이제 본인 생각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럼요 일단 저는 어차피 뭐 한번 달아보고 안 좋으면 네. 일단 달아놓고 네. 그렇게 지금 상태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니까 네. 그래서 뭐 네. 특별하게 저는 신경은 안 써요 아유 감사합니다 좀 계속 직진해서 저 고가 옆길로 들어가면 되고요 네. 한번 더 타보시고 언제든지 차가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전화는 자주 주셔도 됩니다 예 네,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.